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남성들만의 이런 명무전을 펼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무용가들이 남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개 여성들 중심으로 춤추고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만 오늘 정말 특별하게 남성들만을 모시고서 춤판을 벌이게 됐습니다.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. 마침 어제는 세종대왕이 용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 같이 돌핀을 보고 천둥번개와 우박이 쏟아지면서 그 미세먼지를 싹 날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. 오늘 멋진 무대 여러분들 함께 기대하겠습니다. 저는 용인대학교 명예교수 이병옥입니다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기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지금 모여주시면 좋겠고요. 자, 우선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무대는 우리 김태훈 명무께서 진쇄춤을 올리겠는데 진쇄춤이란 말은 별로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니면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경기도에 옛날부터 도당굿이 있었습니다. 이 경기 도당굿에 굿판을 보면은 터벌림굿이 있고요. 군웅굿, 쌍군웅굿이 있는데 이때는 무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산이라고 하는 활행이 남자들이 나옵니다. 남성들이 나와서 꽹과리죠. 쇠를 들고서 쇠춤을 추면서 방수발비라 해가지고 땅을 밟고 털을 넓히는 역할. 잡귀를 쫓아내고 그 정화를 시켜서 오늘 굿판을 정화하는 그런 뜻으로 쳤던 것인데 이때 이제 이동환이라는 분이 이 화성 제인청의 도대방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분이 많은 춤들을 무대화하는 역할을 했어요. 그래서 화성 제인청에서 올린 춤들을 조사해 보니까 50여 종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춤이 하나가 진쇄춤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무대화돼서 무용으로서의 진쇄춤이라는 특별한 그런 춤이 정립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김태훈 선생님께서 명무께서 이 춤을 멋들어 주실 겁니다. 아마 남성적인 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성적인 고운 춤과는 좀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그 다음 김태훈 명무는 국가무용문화재 제39 처용무 이수자시고 서울시 무용문화재 45 한량무 이수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시고 국립국악원의 부산국악원의 안무자식입니다. 두 번째 무대는 박성호 명무의 살풀이춤이 되겠습니다. 이 살풀이춤은 국가무용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되어 있는 임해방려 살풀이춤이 되겠는데요.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진쇄춤은 남성적인 겁니다. 예, 제인들이 추던 춤이기 때문에 남성적이고 활발하고 담백하고 깨끗합니다. 그러나 지금 이제 두 번째 출 살풀이 춤은 여성적입니다. 그래서 기반계 춤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곱고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춤을 보시더라도 저 춤은 남성 춤이다. 남자가 춰도 예쁘게 추면 그건 여성 춤이죠. 춤이 본인이 성이 문제가 아니라 춤의 내용이 여성적인 춤이냐 남성적인 춤이냐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비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박성호 선생님은 국가무용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 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이시고 지금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총무단원으로십니다. 전통예술학호 대표로도 계시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무대 두 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무대를 열겠습니다.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.